청소년 분재야생화교실 오늘은 소사나무 순짓기를 합니다. 소사나무 순짓기는요, 이제 개인의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순짓기를 제가 미리 이게 조금씩 한 거 저는 벌써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은 겨울에 온도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올라가갖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순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핀셋으로 따줍니다. 그리고 떡잎 하나. 떡잎도 건강한 떡잎은 써요. 이 종전에는 떡잎 두 개를 딴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따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떡잎, 이 작은 떡잎은 너무 어린 떡잎 있죠. 이렇게 어린 떡잎. 다른 나무에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떡잎인데, 이렇게 어린 떡잎은 여기서 눈이 안 나와요. 내년에. 그러니까 눈이 안 나오는 거는 괜히 눈도 안 나오는데 영양만 손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하고 뭐 영양 뭐 이런 것만 손실해. 나무만 손실시키니까 피곤하게 만드니까 여기 보이네. 이렇게. 요거 띄고 요거를 요렇게 띄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떡잎 있죠? 이거 필요 없는 거. 여기서는 절대로 눈이 안 나와요. 이게 있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죠. 나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인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물만 소비하고 영양만 소비하니까. 근데 대신에 이렇게 띄워주면 이파리가 조금 커지는 경향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잎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막 제가 안 해보고 남이 하는 대로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이거의 분재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우리보다는 훨씬 앞질러져 있습니다. 10대째니까 우리는 이제 1세대나 1.5세대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벌써 10대째가 물려 내려오고 있어요. 10 내지 10, 12세대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예요. 1세대. 이렇게 순 빼고 어린 거는 떡잎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어린 떡잎, 제일 작은 떡잎 하나만 띄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떡잎.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잎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나쁜 거죠. 먹기만 하고 얘가 나중에 눈을 안 내보내주면 나무한테는 엄청 손실이죠. 영양만 손실되고 자라는 데는 보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미리 띄워주면은 한 번 더 일, 어차피 다시 또 커서도 잘라야 되니까 어렸을 때 띄워주면 나무가 손실이 안 돼. 대신에 잎이 조금 커지는 경향은 있더라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를 제가 잘라내고 자, 1, 2cm 좀 길게 잘라서 여기서 더 말려가지고 다시 손질을 할 거거든요. 소품으로 만드는 치목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같은 나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백소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뭐로 해서 이렇게 예뻐지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백소사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게 미리 제가 손질을 한 거예요. 이건 아직 손질 안 한 거고 이제 눈 나오는 것들 지금 이건 손질 한 거 이하고는 제가 지금 눈 따기 해볼게요. 이렇게 맨 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제일 작은 눈 하나를 띄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뛰면은 잘못 이렇게 이거 뛰는데 손으로 뛰기도 하는데 손으로 뛰면 잘못하면 다른 눈을 띌 수도 있고
다른 잎을 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떼버려요. 간단하게. 어차피 나중에 다 떼어야 돼요. 잘라줘야 되고 가을에. 그 전에 이미 벌써 6월 달에 잎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나무에게 손실 영양수 뭐 여름에 물 관리하기도 좋고 이 나무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가성비를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잎 하나 딱 버리고 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는데 요 작은 눈 띄어요. 띄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두 개 이렇게 띄어버릴 거면 두 개만 남기고 제일 작은 눈 그러니까 떡잎 눈이에요. 떡잎 이것도 잎이 한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일곱 장이 나왔는데 떡잎을 띄어버려요. 떡잎을 띄어버리고 눈 그다음에 이것도 한 일곱 장 정도 나왔는데 떡잎을 일단 떡잎에서는 떡잎 사이에서는 새 눈이 안 나와요. 내년에 그 새 눈이 안 나오는 애는 괜히 이 나무에 붙어서 영양만 손실시키는 거예요. 이쪽에 뒷눈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잎도 이렇게 잎이 딱딱딱 붙었어도 일단 제일 작은 눈 하나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을 하나 떼버려요.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저는 막 손으로 막 급해 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작은 하나 떡잎이 큰 떡잎은 여기서 눈이 나와요. 해보니까 내년에 눈이 나와요. 짧게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잎들은 딸 필요도 없어요. 세 개 있는 것들은 제일 떡잎을 항상 따는 거예요. 잎이 아직 나오지 않은 애들 중간을 똑 빼버리는 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고 이것도 조금 키운 거예요. 더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약간 부지런을 떨어야 나무들이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잎이 일단 떡잎, 제일 어린 떡잎 작은 거. 세 잎밖에 없는데 어린 떡잎 하나 떼어버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돼. 손으로 막 다 해버리는데 핀셋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소사를 제가 다 나무 키우는데 적용을 하면서도 소사에만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소사를 좀 잘 못 키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많이 써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일본에도 뭐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근데 꼭 그 뭐 거기 가서 꼭 배울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뛰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눈을 억제를 했잖아요. 끝에 눈을 여기서 눈이 나옵니다. 눈이 튀어나와요. 여기서 소사는 중간에서 눈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잎을 그러니까 잎을 더 짧게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길지 않게 지금 쫙쫙 뻗쳐서 하시는 분들 막 뻗쳐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실패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짧게 키워서 여기서 눈 받으려고요. 몇 년 후에 제가 이거 눈 좀 짧게 받은 거 또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를 제가 그때까지 제가 누구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그때도 다 보여드릴게요. 짧게 키우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품으로 다 이런 식으로 소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큰 나무도 다 잘라서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고 취목 가거나 자르거나 해서 이렇게 소로 만들고 있어요. 소로 이렇게 한 2, 3년 지나니까 여기가 말라요. 마르면 다시 자르고 여기다가 파내고 하니까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상처가 그래서 이렇게 작아져. 소로. 이런 식으로 소품, 소사. 소사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를 미리 제가 해버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손으로 할 때도 있고 가위로 할 때도 있고 뭐 급하면 가위로도 하고 가위가 제일 빠르네요. 근데 가위도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게 오래 쓸 수 있는 가위. 제일 조금 투박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오래 쓸 수 있어요. 뭐 좋은 가위 쓴다 그래서 나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좋은 가위 가지고 막 세트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신수단이 모시듯이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옛날에는 우리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좋은 가위 비싼 가위 일본 가위 써가지고 일본 가위 다 잊어버렸죠. 다 망가지고 뭐. 도구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쓰고 버리면 돼. 어차피 그 가위 100년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뒤야 뭐 조금 더 쓸 수 있지. 일본 사람들만 100만 벌려.
문제가 좁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점점점 쪼그라지고 이렇게 정리가 탁탁탁 정리를 하면서 이제 눈을 안쪽으로 받아가려고 그래요. 이 백소사의 묘미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물론 살 때도 뭐 아주 좋은 거 산 건 아니니까 키워가는 겁니다. 점점 저는 사실은 이거 목적은 다 이거 주먹 들려고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게 주먹 여기서 눈만 나오면 제가 주먹을 뜰 거예요. 사실 접혀지기만 하면 주먹을 뜰 거예요. 이렇게 백소사 너무 쉽게 보시지 마시고 아껴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백소사 우리나라 백소사 최고로 좋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한정된 곳에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씨를 흑소사하고 백소사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보통 막 씨 받으러 막 강화에 가서 씨 받으신 분들은 다 거기 흑소사예요. 충청도 다 흑소사예요. 다릅니다. 흑소사는 이렇게 피부가 꼭 고운데 흑소사는 100년을 키워도 만년을 키워도 절대로 백소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피부도 다르고 이파리도 약간 다르고 조금 뭐 한국에서 뭐 백인이 한국에서 산다 그래서 아니 한국인이 미국 가서 10년 살아서 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백소사는 절대로 백소사가 안 되니까 그 씨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전라도나 또는 뭐 경상도 이쪽 아래쪽 섬 다도 쪽 가셔가지고 받으셔야지 그 백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씨 팔아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지금 싫어합니다. 저한테 죽이려고 난리 치더라고요. 어제 만났는데 너희 한국 사람들 응? 씨 응? 왜 한국에 백소사가 아니냐 이거야 혼빈 응? 왜 다르냐 이거야 그래서 아 나는 모른다고 잘 키워보라고. 더 키워보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강화에 가서 씨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흑소사예요. 흑소사, 백소사가 아니에요. 그 씨를 거기다 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소사 씨가. 근데 그 씨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팔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막 그 어디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그냥 왜 그렇게 씨를 흑소사가 아니냐, 백소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씨 받으시는 분들, 꼭 어디서 재배하시는 분들 남쪽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소사를 꼭 키우셔야 돼요. 이 백소사를. 씨도 그렇고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